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의 임재하심이 이 예배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우리가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상상만으로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일생을 주의전에 거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매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임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저와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임재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번,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 이렇게 다섯 가지의 제사와 드려질 재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레위기 8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거룩한 영적 만남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제사법을 알려 주셨고 제사장도 임명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9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첫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 목적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출애굽기 구장 13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섬기다의 원어, 아바드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충무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번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매 예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심을 기뻐 외치며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십니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 예배의 순간마다 아니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충만한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죄로부터 정결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소멸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소멸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죄로 인하여 타락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본문 7절에서 두 번의 속죄 제사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 제사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 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그들의 죄를 속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들도 죄인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했고, 이들은 필요에 따라 희생이 따르는 속죄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기브리서 7장 27절, 그는 예수님은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거룩하고 순진하며 순결한 희생재물인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한 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를 용서받는 희생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려면 죄로부터 정결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주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충만한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려면 둘째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아론은 두 번의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일반적으로 이 소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번제는 완전하게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신앙의 고백과 예배를 의미합니다. 소제는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과 유황, 소금을 섞어 번제물에 더하여 불사르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충성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할 것을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게만 순종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순종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가 받은 이큰 사랑과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에게 충성으로 헌신하고 순종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삶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충만한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려면 셋째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8절을 보면 속제제, 번제, 소제에 이어 아론은 백성들을 위하여 화목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예배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식사 교제가 화목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갑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입니다. 또한 이웃과의 나눔과 화해 그리고 섬김이 나타나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 로마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죄를 용서받은 자들로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요한일서 4장 20절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을 바라보고 충만한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넘치는 예배입니다. 화목제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초대교회일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열심히 모였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처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 간의 나눔과 섬김에 풍성한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속제제, 번제, 번제와 소제, 화목제가 규례에 맞게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모든 재물을 드린 후 아론은 백성을 향해 축복함으로 모든 제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후 모세와 아론은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는지는 본문이 알려주지 않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서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후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나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에 재물을 불살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임재 가운데 크게 기뻐 외치며 엎드려 화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매 예배의 순간마다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는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충만한 임재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속제제, 죄로부터 정결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소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번제와 소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에게 충성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화목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간의 나눔과 섬김에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온전한 예배는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광을 나타내시고 충만한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크게 기뻐 외치며 엎드려 화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